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35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5절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셨고 파도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느니 그 이름은 만군의 야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추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다 노숙자가 아닌 이상 추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수를 통해서 연락도 하고 편지도 내고 합니다. 제가 불광동에서 개척할 때 시골에 아주 비난한 농부의 아내가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하루는 느닷없이 교회에 와서 날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니까 나에게 하나님 주소를 좀 알려주십시오. 긴급히 편지를 쓸 것이 있는데 하나님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편지를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소를 내가 알지를 못하는데 그냥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아이고 이상하다 이상하다 주의 종이 하나님 주소도 모르는 주의 종은 가짜 주의 종이구나 가짜 주의 종이구나. 완전히 무식한 농부의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자매님 미안합니다. 내가 하나님 주소를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한 주일만 시간 여유를 주시면 하나님 주소를 알아서 편지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떠났는데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주소가 있는지 내가 알아야 말을 하죠. 그래서 주님께 엎드려서 주님 내게도 주소 좀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 농부의 부인이 하나님께 다급한 일이 있어서 편지를 쓰려고 그러는데 주소를 모른다고 나보고 알려드렸는데 나도 주소를 모릅니다. 하나님 주소를 알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다가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나니라.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제가 하나님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이 지나고 자매님이 연필하고 종이를 가지고 하나님 주소를 알려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소 알았습니까? 알고 말고요. 그럼 하나님 주소가 어딥니까? 자매님 집 주소입니다. 사람 웃기지 마세요. 사람 교육 못 받고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요 진짜입니다. 성경 보세요. 성경에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똑똑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했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려니까 지금 자매님 안에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주소는 자매님의 주소인 것입니다. 구태여 편지 써서 붙일 필요 없이 아뢰면 됩니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아뢰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내 마음에 계시면 다른 사람은 어디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 마음에도 다 계시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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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하나님은 한 분인데 어떻게 모든 사람 마음에 다 있어요? 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또 제가 속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좀 알려주십시오. 네, 우승이 엄마, 수요일 날 저녁 교회 나올 때 달이 휘영청 밝은데 눈두기를 걸어 오시지요? 아, 그럼요. 그 논을 한번 보십시오. 김씨 논에도 달이 있지요? 그럼요. 박씨집 논에도 달이 있지요. 석씨집 논에도 달이 있지요. 다른 공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논낸 물을 댄 논에는 모두 다 달이 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성령이 임하신 곳에는 모두 다 하나님이 와 계신 것입니다. 맞다 맞다 알았다 알았다. 그 감격하는 모습이 저희 마음속에 뚜렷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보좌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도 없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제껴놓고 하나님 주소를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교회 갔다 와서 그 남편이 방 안에서 담배를 턱 피워 물으니까 여보 하나님 보시는데 왜 그러니까 지붕이 있잖아.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지만 우리는 지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 보신다고. 지붕을 뚫어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면 무슨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낱낱이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생각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생각이 거듭나지 않아요? 세상 생각에서 하나님 나라 생각으로, 세상을 따라가는 삶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마귀의 지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서 우리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 보좌가 마음에 있기 때문에 생명이 마음에서부터 넘쳐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마음에서 넘쳐나는데 마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부정적이면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없나니라. 어두운 생각으로 있는데 빛이 그 생각을 통해서 나타날 수 없지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빛이 그를 통해서 비추어서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보스턴의 지하병동에 한 소녀가 격리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마음의 어둠 때문에 심한 정신병을 앓고 있어서 의사들이 고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근처에만 가면 괴성을 지르고 몸부림치고 고함을 치고 핥히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근처도 갈 수 없고 의사 치료도 할 수 없어서 나중에는 포기해서 회복 불가능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부모도 아이를 포기하고 면회조차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짐승처럼 감방에 갇혀놨는데 어느 은퇴한 간호사 한 사람이 그 애에게 와서 예수를 전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호함을 치고 발부둥을 치고 침을 빼앗고 말을 안 들어주는데 이 간호사는 매일같이 이 애는 변화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건질 수가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 달을 와서 전도해도 괴성을 찌르고 고함을 칩니다. 두 달, 석 달, 간수가 말합니다. 아유, 오지 마세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도 넉 달, 다섯 달, 여섯 달 동안 와서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니까 얘에게 변화가 왔습니다. 얘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받기 시작하고 마귀가 쫓겨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후 자신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결심했습니다. 이 소녀가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헬렌 켈러를 길러낸 선생인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요, 귀머거리요, 벙어리로 태어난 이 애를 데리고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손으로 느끼게 해서 가르칩니다. 물은 물에 손을 넣어보고 이건 물이라 그런다. 내 입에 손을 대봐라. 물, 물. 사랑은 이래 품어주고 난 다음에, 뺨을 비벼 난 다음에 이걸 사랑이라 한다. 입에 대고 들어봐라. 사랑, 사랑. 그래서 헬렌 켈리는 나중에 사람이 말을 하면 입에다 손만 대면 다 그 말을 알아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세계적인 강연가가 되었은 것입니다. 그런 헬렌 켈리를 길러낸 사람이 바로 앤 슬리번이라는 이 정신병들었던 소녀였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진정으로 변화될 때 우리의 생각의 보좌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결코 낙심하지 않고 부정적이 되지 않습니다.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떠한 절망의 벽에 부딪혀도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생각을 하면은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 속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대속의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보좌를 펼치고 앉아 계신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허감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다고 했는데, 이 아들 나라로 옮긴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을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그런 적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런 마음에 새것이 된 그 심정 속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훌륭한 조각가는 바위 덩어리 속에 아름다운 조각상을 본다. 바위를 본데 우리는 보통 다 바위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각가는 그 바위 속에 자기가 만들 조각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음악가는 고요한 정막 속에서 우주의 웅장한 소리를 듣고, 참 신앙인은 십자가로부터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본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 참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고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영광을 얻게 해 주시고 마귀와 세상에서 벗어나서 거룩하고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병에서 고쳐 건강하게 해 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저주와 가난에서 해방시키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부활과 영생과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그 모습을 십자가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 보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여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은책을 헤아려보고 십자가를 끌어안고 그를 묵상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여 계신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가득 찰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는 변화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장사 지내고 함께 부활했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나고 옛 고집은 죽고 순종한 마음으로 살아나고 옛날의 소망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소망이 살아나고 옛 인생은 사라지고 새 인생이 된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변화받은 새사람을 입었으므로 새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사람이 된 자기 모습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택하신 사람이다. 왕같은 재상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것을 끊임없이 생각해서 여러분의 생각에 그리스도의 보좌가 만들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소설이나 세상 연극이나 영화나 그런 것을 보고 그런 생각으로 꽉 들어차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주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어지면 그 말씀에 따라서 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믿음이 상태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근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짜갠다고 말했었습니다.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꽉 들어찰 때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 생각이 절망적인 생각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 얻은 새 사람이 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말씀으로 항상 읽고 묵상해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임하여서 우리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내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꿈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꿈이란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는 것이 꿈인 것입니다. 꿈을 꾸는 것은 현재가 아니고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어린애기를 갖기 전에 태몽을 꾼다고 말합니다. 태몽을 꾸고 장차 태어날 어린아이가 어떨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어머니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현재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뱃속에 생긴 어린아이가 어떤 어린아이일 것을 장차 생길 것을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꿈이라는 것은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일, 모레, 장차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없는 것을 꿈을 통해서 바라보는 믿음,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따라 말씀하세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내가 바라보면
그 꿈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고 보좌를 베풀었다 믿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만 보고 살면은 늘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이 떠나지 않습니다. 환난과 고통이 아무리 다가오고 풍파가 심해도 그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벳새다 광야에 나갔을 때 남자만 5천명, 부녀자 기만 명이 와서 말씀을 듣고 저녁 해그름에 배가 고파서 드러누웠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을 불러서 빌립아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고, 예수님은 어떻게 할 줄 알면서 빌립을 시험했습니다. 빌립이 꿈이 있느냐 없느냐를 살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먹일 수 있는 꿈이 있느냐 없느냐를 살폈습니다. 빌립은 이 사람 다 조금씩 나누어 주고도 200데나리나 되는 떡이 부족할 테니 못 먹인다 그랬었습니다. 꿈이 없었어요. 빌립이 만일 예수님이 광야에 계신 것을 보았더라면, 예수님은 능치 못하심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있는 자기를 생각하고 꿈꾸었으면 얼마든지 먹일 수 있다고 자신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있으니까 할 수 있어요. 그는 꿈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못하도 여러분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꿈을 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꿈꿀 수 없어도 예수님이 있으므로 꿈꿀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플러스 인생을 살아야지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은 내일의 꿈을 가슴속에 플러스해서 사는 여러분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소원이 뭡니까? 바로 꿈인 것입니다. 희망이 꿈이에요. 소원과 희망이 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꿈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임하여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적고 큰 꿈을 항상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꿈을 항상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고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내 모습을 꿈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지금 안 일어났지만은 장차 일어날 것을 지금 일어난 것처럼 꿈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된 내 모습을 꿈꾸어야 되고, 나는 병에서 해방되고 치료받아 건강하여 활달하게 된 내 모습을 마음속에 상상하고 꿈꾸어야 되고,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저주와 가난과 헐벗음에서 벗어나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고통당한 사람을 도와주고 나누어주는 사랑과 행복을 나누며 사는 사람이 된 내 모습을 꿈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꿈꾸지 아니하면 그런 사람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 영생 천국을 얻어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을 마음에 꿈꾸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그것이 장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꿈이란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는 것이 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된 것을 아직 없는데 이루어진 것처럼 마음속에 바라보고 소원하고 희망하고 꿈꾸는 것이 그 꿈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마음의 꿈을 품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천국 영생의 꿈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영생을 얻습니까?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 있는 그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하시니 주님께 나오면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꿈, 영생의 꿈을 마음속에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천국 올라가신 지 2000년 동안 우리의 거처를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예비라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는 것이 없는 극락의 세계를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주님께서 우리를 주께로 오라고 하는데 이 꿈을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을 품어야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꿈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가슴에 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일에 여러분 소원하고 바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 이루어졌다고 마음속에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꾸며 감사해야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가난한 화가 밀레는 50달러를 지불하고 물감과 붓 한 자루를 샀습니다. 그리고 25센트를 주고 구입한 작은 화판 위에
자신의 꿈과 비전을 그렸습니다. 안젤루스라는 제목의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꿈을 그 화판에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그림이 얼마나 팔렸냐? 미화로 10만 5천 달러에 팔렸습니다. 마음속에 꿈이 품었기 때문에 없는 돈에서 50달러를 가지고서 물감과 부단자료를 사고 25센트를 주고 화판을 사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 꿈이 저겁니다. 10만 5천 달러에 팔렸었습니다. 1억 한 5천만 원 되는가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림을 그렸고 그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대화가가 된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실패로 점철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학창시절에는 대부분 과목에서 낙제를 했고 학교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실업자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간신히 특허국의 직장을 얻어서 늘 연구하고 발명하고자 하는 간절한 꿈을 가지고 연구한 결과에 상대성 원리를 발표해서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고 인류 문명을 변화시켜 놓는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성경에도 꿈꾸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요셉은 꿈꾸는 자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꿈을 미리 꾸었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고난을 겪었지만은 그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지 않는 자보다 꿈꾸는 자의 삶이 아름답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며 꿈꿀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나타나 우리는 그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소원이 있고 계획이 있어야 돼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도 없고 계획도 없다는 것은 꿈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원도 없고 계획도 없는 사람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다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꿈을 꾸고 계획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꿈의 보좌를 펴시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그 보좌에 강림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믿음의 보좌 위에 임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굳세게 믿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 앞길 칠흑같이 어두워도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주께서 나와 같이 계셔서 지팡이로 인도하고 막대기로 원수의 마귀를 쳐 물리치고 구출해 줄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한다. 우리의 선한 행위나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선한 행위도 하고 착한 일도 하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을 받지요. 구원은 믿음 이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처지가 못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응답해서 상을 주신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거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의 눈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빛의 5%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95%의 빛은 우리 눈으로 식별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빛이 우리 지구상에 비치는데 우리 눈으로 식별하는 것은 5%밖에 안 됩니다. 95%의 빛은 이 육신의 눈으로 못 보고 있습니다. 천당에 올라가면 천당이 그렇게 아름다울 것이라는 것은 감추인 95%의 빛을 다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보이는 것만 인정하겠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의 95%를 부정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또한 우리의 귀는 진동수 16에서 2만 헤르츠 사이의 소리만 인식할 수 있습니다. 16에서 2만 헤르츠 이상 되는 소리는 못 듣습니다. 그러나 동물들은 우리가 들리지 않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개는 사람 발자국 소리를 우리는 못 듣는데 귀를 쫑긋하고 듣습니다. 독수리는 새들의 울음소리를 우리가 못 듣는 소리까지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는 것으로 말하면 우리는 동물보다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귀에 들리는 소리만 인정한다면 우리는 우리보다 더 잘 듣는 짐승들보다 못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인간이 이처럼 제한된 가시권과 가창권을 가지고도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으면 상 주신심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를 동물보다 낮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을 때 그 믿음의 보좌 위에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이는 인생의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은혜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받으려면 값이 너무 비싸서 안 돼요. 너무 값비싼 것은 선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햇빛이 너무 값이 비싸기 때문에 돈 안 내죠. 여러분 오늘부터 햇빛 비추면 돈 내라 하면 여러분 못 삽니다. 전등불은 값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돈 낼 수 있지만은 햇빛은 돈 못 줍니다. 햇빛 안 비추면 모든 만물이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공기 숨 못 쉬면 죽지 않아요. 4분만 못 쉬면 죽습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공짜로 씁니다. 지금 전부 숨 쉬고 계시죠. 그 비싼 공기를 값도 안 주고 공짜로 쉬어요.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것은 돈 안 받습니다. 부모의 사랑 계산할 수 없어요. 젊을 때는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이가 늙어갈수록 부모 사랑이 마음속에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70이 넘고 난 다음에야 참으로 부모님 사랑을 깨닫고 마음속에 감동하고 지금 살아오시면 효자를 하겠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 깨달으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란 다 해라. 떠나가고 나는 후회한들 무엇하라고 한 말대로 늦게 깨달으면 소용이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는 얼마나 값지겠습니까?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몸을 찢고 피를 흘렸는데 그것을 값으로 계산 못하지요. 그 값을 내려가다가는 뺨 맞고 마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귀한 선물이라 주님께서는 값을 지불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안 줍니다. 자기의 선한 행위나 도덕과 윤리를 닦아서 구원을 사겠다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안 줍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깨어져서 빈손 들고 믿고 나오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죄인이나 의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무식한 자나 지식인 자나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아프리카인이나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고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은혜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같이 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여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곁에 와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성령은 바람같이 와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린도에게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외롭게 산다고 생각하면 절단입니다. 돕는 자가 옆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와 계신 것입니다.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즉 돕는 자인 것입니다.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가 여러분 곁에 와 있어서 이 돕는 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믿을 때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50평생을 목회하면서 한국에서나 해외에서나 목회할 때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성령께 의지하고 나가면 언제나 초인적인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할 때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도와주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입니다. 같이 계셔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으려고 두드리도 아니하면 역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심을 알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토록입니다. 그러니 비록 뭐 70살 80살은 영원에 비교하면 찰나도 안 되죠. 성령님이 떠날 리가 만무하죠. 성령이 같이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신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도우러 와 있는데 성령님이 도움을 털어버린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승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는 여러분과 나를 돕는 도움인 것입니다. 구해야 도와주는 것입니다. 주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도와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안 보여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귀에는 안 들려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기적으로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고 불리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폐결핵으로 인생의 황금기인 24살 때부터 13년 동안 침대에 누워 지냈었습니다. 그 뒤에는 직장암에 걸렸고 파킨슨 병에 걸려 몸을 들들 떨었고 척추병이 계속 그녀의 육체를 공격했습니다. 그녀는 오직 희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거의 절망하고 캄캄한 곳에 빛의 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 인간의 타락한 원죄와 그리스도의 구원을 소재로 한 소설을 병중에서 적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소설의 이름이 빙잼인데 소설 공모에 내놓은 결과 이것이 신문사에서 당첨이 되어서 일본 최고의 작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미우라 아야코인 것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라면 일본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13년 동안 폐병으로 들어누워 있고 그 다음에는 암을 앓고 그 다음에는 파킨슨병을 앓고 척추병을 앓아서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믿게 되자 하나님은 그 폐인을 통해서 위대한 작품을 만들게 하고 일본의 최고의 작가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가 세상을 뜰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질병으로 내가 잃은 것은 건강뿐이다. 그 대신 신앙과 생명을 얻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마귀는 와서 질병을 갖다 주고 고통을 갖다 주지만은 생명과 영광은 빼앗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합동하여 유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가 만일 병을 앓지 않았다면 일본 제1의 작가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사 어떠한 역경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신앙 고백과 찬양과 감사의 입술의 보좌에 와 계신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의 수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레 타고 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레가 바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술의 고백에 하나님 보좌를 펼치고 계신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로 6절에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요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혜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를 잘 사용하면 축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 보호자가 그것에 앉아서 축복의 샘물이 넘쳐나 혀를 잘못 사용하면 지옥불이 되어서 인생을 불태워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큰 배가 폭풍이 이런 바다를 항해해가는 것은 밑에 키가 방향을 잡아서 항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혀는 우리 인생의 키입니다. 혀를 부정적으로 사용하면 결코 긍정적인 곳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혀를 긍정적으로 사용하면 결코 부정적인 곳으로 가지 않은 것입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보통 강한 말이 아닙니다. 죽고 사는 권세, 성공 실패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왜 죽고 사는 권세가 해 있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르느니라. 사람이 영원히 지옥에 불탈 것이냐, 영원히 천국 영광에 들어갈 것이냐는 것도 입술로 고백에 달린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었다고 입술로 고백하면 그 즉시로 그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혀로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혀로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러므로 혀가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하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아멘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좌를 배치하라고 오시도록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입술로 하나님과 예수를 부인하면 하나님의 보좌는 철폐되고 우리는 구원에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입술의 말이 우리 운명을 좌우하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의 능력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라.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라 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여러분 오늘 무슨 산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남편이 태산입니까? 아내가 태산입니까? 자식이 태산의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태산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육체적인 병의 태산이 있습니까? 이 태산을 옮기려면 말을 바로 해야 옮겨가는 것입니다.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팔자 굽혀가다, 자살해야 되겠다, 죽겠다고 말하면 파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심으로 우리 남편은 회개할 것이다. 우리 아내는 변화될 것이다. 우리 자식은 잘될 것이다. 문제는 해결된다. 기적은 일어난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말하면 그 말이 여러분을 그곳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현재는 없지만은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이 여러분을 그곳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말을 잘못하면 파멸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술의 고백에 하나님의 능력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입술의 고백에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레반이 쓴 긍정적인 말의 힘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삶을,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이 가진 힘입니다.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긍정적인 말을 선택하면 승리자가 되고 부정적인 말을 선택하면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부터 긍정적인 말을 하겠다. 승리를 택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는 부정적인 말을 하겠다. 패배자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을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까? 남에게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언제나 탓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의 고백을 통해 나오는 순간 우리 자신에게 영향을 주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말의 힘인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 고백을 통한 우리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의 손길이며 하나님의 능력과 수단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소가 내 마음을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하나님을 구말리 장친에서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살리 기도원에 있는가, 삼각산 기도원에 있는가, 천마산 기도원에 있는가, 미국에 있는가, 여의도 순복음에 있는가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말씀으로 변화되면 변화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꿈꾸면 여러분의 꿈속에 하나님이 와서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와 계신 것입니다. 입술로 긍정적으로 고백하면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이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멀리 할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깊이 모실 수 있고 이를 잘못하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되 여러분 밖에서 찾지 말고 마음 가운데서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우주의 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시간과 공간의 유한한 제한을 받기 때문에 무한과 영원 속에 사는 하나님을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소는 우리 마음에 있으니 우리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보좌 삼고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동일하고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꿈과 동일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동일하고 하나님처럼 우리가 말씀을 받아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항상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일에 열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함으로 생각이 변화되고 꿈이 변화되고 믿음이 향상되고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회개하는 신앙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잘못을 항상 회개하고 나를 바로 잡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변화된 인생을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